안녕하세요, 마믹입니다. 냥코트 전쟁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EX대 전쟁, 유토피아는 저기부터 밀어보죠. 왜 이렇게 잘 밀리지? 요렇게 자만했을 때 보통 털리더라고요. 난이도가 너무 무난한 거 아니야? 이 삼고기를 못 뚫는다고? 이게 남이고 밀기가 하나 있어서 그런가? 삼고기가 너무 튼튼한 느낌, 아이, 또 메탈이네. 지금 덱을 바꿔야 되겠죠? 지금 덱을 바꿔야 돼. 메탈이에요. 저 메탈만 나온다면, 쟤만 나온다면 사실 문제 없긴 해요. 80대 때려주면 되는 거니까 문제 없긴 한데, 그럴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잽싸게 태세 전환을 해주시고, 무슨 색이 나올까요? 못 봤네. 레벨 높은 놈 나가는 거지 뭐. 자,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주면 되지. 어디 보자. 통통하게 둘이 돈을 한 2,000원은 주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메탈이 저렇게 많아도 되나? 천사야. 천사 대왕이 아닌데. 까비요. 라인 기니까 우르른으로 해결합시다. 천사였어. 강물을 띄울 수도 있지만 안정성이 떨어지니까 우르른 띄우도록 할게요. 아이고, 얘는 왜 지금 뽑았지? 얘는 나중에 로또를 노려야 되는데 손가락이 나가버렸고. 아, 고기값이 안 벌리는데요. 아, 우리 크리 인재들 앞에 괜히 뽑아가지고 다 터지고 있고요. 그래봤자 둘이지만. 그럼 공속이라도 좀 빠른 놈 이렇게 나가주시고. 메탈만 남은 것 같은데? 아, 터졌어요. 터진다니까? 15%? 아, 천사판이네. 크게 활약할 수 있는 인재가 벤치에서 쉬고 있다니. 뭐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깨지는 분위기죠. 재수가 엄청 없어가지고 크리가 죽도록 안 터지면 안 깨질 수도 있겠다. 근데 히트백 되는 거 보니까 뭐 딱히 그럴 것 같지도 않은데. 야, 로또 출발. 안 터졌고요. 일단 공속이 빠르기 때문에 즉석 복권이라 금방 결과를 알 수 있어요. 패 죽였는데? 뭐지? 더 강한 메탈이 나올까요? 아니면 이게 끝일까? 이게 끝인 것 같은데? 초반에도 이렇게 밀어붙이고 정도 죽이면 또 나오고 이런 판들이 나오려면은 좀 가야 되지 않나? 내가 벌써 좀 간 건가? 아니, 아직 양매도 못 만났잖아. 야옹마도 못 만났잖아. 아직 한참 남았는데. 아, 이게 노스를 안 뽑는 이유는 빈정상에서 여기에 천사대왕이 나왔어야 되는데. 근데 저 혼자 빈정상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아, 여러분의 천사대왕은 강무입니다. 뭐 똑같지 뭐. 천사대왕으로 충분하네. 오히려 더 좋아. 아, 이거 못 뽑잖아, 너무 세서. 아, 크리 터졌고요. 왜 터졌는지 모르겠지만 축포인가? 아! 아, 크린 모아놨어야 되는데. 개망했다. 잠깐만요. 아, 이거 메탈 본능각인데? 다른 본능이 아니야? 로또 왜 안 터지냐고? 밀리는 속도로 버티면서 로또를 끊임없이 노리는 그런 작전인데. 와, 이거 미친 듯이 많이 나오는데? 로또 왜 안 터지냐고? 맨날 터지면 로또냐? 아, 이거 세 마리나 나와가지고 로또가 한 5번 터져야 되거든요, 지금? 안 터졌죠?
즉석복권이라서. 아, 즉석복권이 연속이네. 두 번 긁을 수 있네. 2연식이네, 2연식. 아, 뭐 벌써 뭐 더 이상 출격을 할 수가 없대. 라인이 얼마나 긴가? 4시 나왔다고? 복권이 언제 타지나? 복권이 위층에 있어야겠어. 이게 아래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귀찮네. 딴 거는 열심히 뽑을 필요 없고. 복권을, 어, 터졌다. 일단 터졌는데 안 죽었고요. 히트팩은 됐어요. 근데 2연식이던데? 둘 중에 한 번만 터졌나봐요. 어, 쟤는 왜 뒤로 물러났지? 이거 뭐가 잘 터지기만 하면 2연식이라 잘하면 되겠는데? 별로 안 밀리는데? 문제는 돈인데. 아, 이게 자꾸 복권이 준비가 되는데도 놀고 있으니까. 아, 두 장 긁었는데 또 안 터졌고. 쿨이 빠르네. 괜찮네. 저기서 천사마루 돈 계속 보충하고 그 돈, 아, 또 터졌죠. 복권으로 탕진하는 거지. 아, 괜찮네. 속도도 빠르고 두 번이나 기회를 준다고? 초가 텐데? 아, 근데 그 정도 터트렸음에도 불구하고 어, 이제 돈이 없는데 쓰. 그리고 이게 위층에 있어가지고 위층 아래층 왔다갔다 하기가 너무 힘들어. 이게 구성을 잘못한 게 아니라 위치가 잘못됐어. 그래서 복권을 많이 긁지 못했다. 이렇게 계속 놀고 있잖아요. 복권만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어차피 운이 되게 좋아야 될 것 같네. 그리고 안 되겠다 싶으면 메탈 본능을 한번 깨우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메탈 본능은 깨워야 되거든요. 답이 개밖에 없기 때문에 메탈 판에는. 3대체 가기 전에 유토피아는 저기에서, 여기가 바로 유토피아인가 여긴가 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네. 메탈 만나니까 갑자기 자신감이 싹 사라지네. 한 대여섯 방 터졌는데 아무도 안 죽었죠. 되게 튼튼하단 얘기예요. 게다가 여럿이 나와가지고 돌아가면서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맞기 전에 빨리 터져서 빨리 죽이면 되지. 그럼 되죠. 그리고 고기가 너무 비싸 일단. 근데 고기가 비싼 건 좋은데, 비싼 건 좋은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빼면 4단이 나지 않을까? 고기가 좀 싸면 되게 좋겠거든요. 잘 모르겠네. 상대가 천사. 여기 누구더라? 얘 본능인가요? 훈도신지 고양이 캔디인지. 캔디였나보다. 메탈을 느리게 본능이 있거든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주니까 많이 모을 수 있어.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될 것 같긴 한데 그냥 일단 한 번 더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안 밀렸거든 초반에는. 그때 내가 요거를 뾱뾱 잘 뽑아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일단 라인이 엄청 길고 천사가 나올 때까지는 놀아도 된다는 거 아까 확인해 봤고요. 어? 이게 돈 순서대로 안 돼 있네? 매우 불편하네. 돈은 많이 주니까 기다려. 그리고 천사니까, 이번 천사 대왕 데리고 왔으니까 걔 하나만 뽑으면 되잖아. 5,000원 모을 필요 없죠. 훨씬 더 빨리 되지 않을까? 아, 그리고 얘네들을 상대로 얘를 모을 수가 없나? 모을 수 있으면 좋은데 얘네 사거리가 더 길겠죠. 내 맘대로 그렇게 안 되겠지. 왜 천사 안 나와? 원래 이쯤 나오지 않았나? 누구 죽어서 나온 거였나? 누구 죽어서 나왔나 봐요? 이게 출격 제한 걸려있다는 얘기네 그럼? 출격 제한이 걸려있고요. 천사 나오겠지 이제? 어, 출격 제한 걸려있어요. 오케이, 로또 잘 터지고.
아, 이 겉도가 모이면 좋은데 겉도가 안 모이네. 복권을 모아서 부자가 되자 이런 생각은 좀 이상하긴 하다. 잠깐, 나 이거 천사대왕 하나 믿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르돈을 뽑아놨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약간 트롤인데? 약간이 아니라 대놓고 트롤인데? 그래도 뭐 둘이서 잘하네. 야, 발사. 안 터졌고. 어? 안 맞는데? 안 맞네. 2연식 복권 긁어봤지만 가상 탕진 망했다고 합니다. 아, 이게 돈이 유지가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아, 터졌어, 터졌어. 제대로 터졌어. 삼고기에 얘만 뽑아보고 있거든요. 일단 벌리는 돈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되긴 하는데 그냥은 유지가 안 되는데. 강무 나가지 말고 그냥 이렇게 여기서 이러면서 천천히 전진해가지고 우르른을 열어 뽑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우르른 여차히 메탈은 못 미는데. 그래도 뒤에 있는 하마 같은 애들은 잘 잡아주겠지. 메탈을 넘어서. 그쵸? 그리고 요 메탈은 아무리 뽑아봤자, 얘는 아무리 뽑아봤자 모이진 않는다. 사거리가 안 되니까 안 모이겠지, 당연히. 너무 많이 나가기 귀찮네. 그럼 얘를 많이 모을까? 얘도 메탈을 못 맞추지 않나? 일단 메탈 매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강물 뽑아서 빨리 나가자. 빨리 나가야. 아미고도 못 밀죠. 밀 수 있는 놈이 없네. 야, 고기 아껴. 어차피 다 죽겠지만. 고기를 아끼고 전진. 아, 여기 좀 모을 수만 있으면 참 좋은데. 초반에 로또가 터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차피 적도 쌓이기 때문에 못 쌓이게 만들면 이기는 거잖아. 자, 이번에 오늘의 운빨은? 야, 또 밀기가 있네. 좀 밀어주면 더 땡큐인데 사실. 뭔가 뼈 터졌는데 엉뚱한 놈 맞은 것 같고요. 연속발은 얘도 뽑아주고 이러면 좋을 텐데. 돈이 안 된다는 걸 아까 확인을 해버렸기 때문에 마구마구 낭비하긴 좀 그렇네. 아, 초반엔 좀 많이 나오는구나. 초반에 돈이 있을 때는 좀 뽑아주고 그럼. 야, 로또가 하나도 안 터져요? 역시 매즈가 필요한 것인가? 이론적으로는 필요하겠죠. 왠지 재수만 좋으면 될 것 같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자꾸 뇌를 지배하고 있어가지고. 왜 재수가 안 좋지? 방금도 터졌는데 천사하마약 맞은 것 같죠? 아니면 얘 맞았는데 얘가 히트백이 없어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 이게 2연식 복권이 잘 안 터지네. 두 번의 기회가 있으면 둘 중에 하나 무조건 터져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순간 터지긴 터졌다. 아까도 이 정도 밀리기 시작해서 터지기 시작한 것 같은데 운이 비슷한 거 아니면 초반에는 이 하마 때문에 터져봤자 대신 맞아줘서 의미가 없는 건가? 일단 잘 터져요. 그리고 아까보다 다른 점이 뭐냐면은, 아까 문을 꺼냈지? 몰라요. 손이 나갔어요. 이게 위층에 있어가지고 쿨이 준비될 때마다 째깍째깍 쓸 수가 있어. 잘 터지네. 2연식 복권 좋고요. 복권은 역시 2연식이다. 확률이 2배. 안 사고 100일 수가 있네. 맞아서 안 됐고, 두 번째도 안 됐고. 야, 레벨을 40으로 올리면 혹시 4연식 복권이 되지 않을까? 4연식까지는 오바고 3연식 복권? 이론적으로 그렇지 않나? 한 대 맞고 살았잖아. 어? 이제 제 히트팩 됐다. 그럼 이제 히트팩 2니까 한 번만 더 시키면 되거든요. 근데 집 앞까지 왔네? 계속 메탈만 나오네? 아, 요거는 누가 봐도 본능을 깨우는 게
그나마 확률이 있을 것 같다. 역시 메탈은 웬만한 운빨로 깰 수 있는 놈들이 아니다. 게다가 라인이 밀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메탈 깨우도록 하겠습니다. 2호 본능 2호 가자. 얘 히트백 시켰으면 50% 깎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겠지? 자 확인 들어갑니다. 50% 깎은 거 맞을 거예요. 죽였는데? 보스는 죽였네. 아까 삑삑 하면서 이게 안 터진 게 걔가 안 터진 거네. 여기 천사에 맞은 게 아니라 안 터진 거였어요 그냥. 자 그러면은 이제 킹 능성을 봤으니까 운이 좋을 때까지 더 도전하는 멍청한 짓 하지 말고요. 여기에 분명히 네가 아니구나. 네가 아니고요. 그녀는 개체 공격이잖아. 잠깐 공격력 다운 에일리언 이거 말고 느리게 어디 갔어? 아까 걔가 맞았니? 아 움직임을 느리게 한다 매. 아 매를 못 봤어요. 자 갑시다. 50개밖에 없어. 근데 이거는 다 깨워야 돼. 빨리 그걸 해야 되는데. 확정 뽑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부터 20개씩 뜨네? 몰랐네. 자 고양이 캔디 메탈 본능으로 한번 새롭게 단장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 된다? 그럼 나머지 레벨 5개 더 올릴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럼 되는 거죠. 아 이제 검색을 해보자 기분 좋게. 메탈적 아, 딱 뜨죠. 아주 좋아요. 누굴 빼고 요게 지금 메탈 대항 덱인데 누굴 빼고 넣을까? 요렇게 넣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얘는 어차피 쿨이 길잖아. 자 요렇게 가봅시다. 이겼어. 보스도 잡았어 아까. 돈 모으는 걸 또 봐야 되네. 속업을 쓸 걸 그랬나? 아니 아이템 아껴. 짠돌이야 나는. 그리고 길게 보는 게 좋은 거예요. 응? 물론 지금 벌써 거의 20분, 17분, 18분 됐네 놓고 한지. 하지만 더 길게 볼수록 좋다. 응? 어우 재밌는 걸 길게 볼 수 있네 이러고 또 쫙 이번 천사가 나오네? 랜덤이네? 출격 제한 걸려있고 이거 나오는 속도가 랜덤이네요. 시간이 그런 걸 또 알고 싶지 않은데 구체적으로 알아버렸고. 얘네 잡으면 돈 더 주나? 비슷하겠죠. 얘를 모으는 거야. 그리고 미친 듯이 모이겠네요. 미친 듯이 모이겠네 지금부터. 매주 살거나. 자 니네가 테스트 베타 테스터야. 매주 걸린다는 소식이 없고요 일단. 걸렸어. 소식이 왔어. 끊겼어. 그리고 요정도 느낌으로 걸릴 거란 말이죠. 계속 끊임없이 걸려있진 않고. 그럼 안되는데. 아예 모을 수가 없네. 돈이 없네. 왜 이렇게 비싸니나. 풀이 짧구나. 비싼 게 둘째치고. 그렇다고 고개를 쉬었더니 밀리네요.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어떻게 벌어볼까 했더니 큰일 날지 싶고. 메탈한테 매즈 걸리는 느낌이 뭐 괜찮다. 좀 많이 모을 수 있는 판이니까 모아서 가면 되겠네. 아 끊겼는데 또? 왜 끊기지? 이렇게 완벽하게 합체해가지고 잘 밀고 있는데 왜 끊기지? 끊기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숫자면. 확률이 몇 프로인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낮은가 봐요. 10몇 프로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레벨 5로는? 레벨 10이면 최소 10% 이상 아닐까요? 근데 기본이 5%고 그 다음에 끝까지 올리면 15%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면? 너무 짜잖아.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그럼 무조건 100% 매주 걸리는 상황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얘네 숫자를 봤을 때? 약간 실망이고요. 벌써 실망할 이유는 없긴 한데 기대가 너무 컸었는지 한 40%는 몰라도 한 30%는 될 줄 알았거든. 그러면 3마리만 있어도 기본적으로 안 끊기잖아. 근데 약간 대여섯 마리 있었는데도 막 계속 끊겼어. 아 이게 돈이 없어가지고 캔디를 먹을 수가 없네 그냥. 근데 캔디만 이렇게 모으고 있으면 되나? 고기가 끊길 텐데. 뭐 되겠지 뭐. 뭐 생각이라는 걸 해. 그냥 해. 고기가 안 끊기게 빨리 밀어. 그럼 되잖아. 그럼 되는 거 아니야? 미친 듯이 밀으라고. 어차피 끊겼네. 고기를 아예 뽑지 말았어야 되나? 그것도 미친 듯이. 나 이거 열심히 모아놨는데 그냥 다 상납하게 생겼어요 지금 봤더니. 응? 누가 이따구로. 어 근데 캔디 한 방 맞으니까 가시는데? 되게 많이 모였구나. 누구라도 죽어주셔야 되거든요 지금. 아 로또를 못 뽑고 있어 지금. 추격 제한이 걸려서 이게 말이 되냐고. 일단 걸렸다 풀렸다 하시고요. 아 로또 빨리 초반에 빨리 터졌다. 이렇게 빨리 터진 적은 없었던 것 같아. 어우 뭐 이렇게 히트백이 잘 되는 느낌? 어우 또 터지고요. 왜 이렇게 잘 터지지? 느리게 만들어놨으니까 느려졌으니까 움직이지 못해서 급소를 때릴 확률 없? 그런 거 없죠. 하지만 초반에 미친 듯이 잘 터졌기 때문에 기분이 아주 좋고요. 어우 이게 히트백이 되면서 안 죽네. 그러면은 무한 느리게 가는가? 이제 고기 붙었죠? 안 붙었나? 붙었을까? 그리고 쿨이 엄청 짧아가지고 뭐 얘네 다 죽어도 뭐 특별히 문제 생길 것 같지 않은데? 그 다음 놈이 해결해 주겠는데? 야 복권 긁어라 뭐하냐? 갑자기 또 밀리기 시작하고요. 어우 느려진 거 봐. 아주 기분이 좋군요. 그 아니라 다 풀렸는데? 아 이게 확률이 좀 되게 많아 보이는데? 100% 매즈가 안 걸린다고? 로또는 또 왜 안 터져요? 아까 돈 다 썼어? 복권 좀 더 팔아봐. 복권 왜 안 팔어? 강문을 왜 꺼냈어? 그냥 답답해서. 오케이 50% 깎았고요. 지금 고기 안 뽑고 이러고 있어도 되겠는데? 만용인가? 아니 어차피 히트팩 되면서 뒤로 물러나잖아. 죽진 않고 한 방에 죽진 않고. 그럼 계속 이러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요 천사만 천사한테만 안 죽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얘네도 모이면 좀 셀 텐데? DPS가 한 600 정도 될 거거든요? 아닌가? 10마리 모이면 6000이잖아. 아 로또 터졌고 조금씩 들어오긴 한다. 방금 공속 빠른 애 넣어줄까? 안 밀린. 그래 이거다. 아 본능을 레벨 10으로 깨우지 못해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랬으면 좀 더 위력이 느낌이 다르지 않았을까. 고고 레벨 하나 오를 때 1%씩만 올라간다고 쳐도 이 많은 숫자에 5%씩 다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밀리는 기분 나쁜 느낌이 없었을 것 같은데. 아 조금씩 밀린다. 다 터졌고요. 좋아요. 이거지. 이게 EX 대전쟁입니다. 아, 본능이 좋은 게 너무 많아. 그리고 얘는 이렇게 속도 쿨이 빠른데 이 정도면 메탈 매즈 각해 아닌가? 본능 값이 좀 아깝긴 한데 메탈 매즈들도 많아가지고 정 없으면. 그리고 사이클론 잡아서 주는 매즈들이 다 단일 매즈잖아요 거의 다.
쓸데기 없는 공속 낮추는 거 뭐 이런 것들 있고 그런 거에 비교하면 괜찮은 것 같은데? 물론 본능 75포인트면 올 슈레 하나에다가 슈레 두 개 갈고 거기다가 레어드 하나 갈아야 되네. 좀 비싸긴 하다. 물론 제 본 계정은 넘어가는 애들 기본 기캐드 레벨 만렙 찍고 쌓이니까 그거 갈아서 MP 모으긴 하는데 그럼 되게 안 모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게임의 활용을 할 만큼 모으려면은 활용할 수 있는 타이밍에 모으려면은 뭘 갈아야 돼. 게임이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그게 좀 아쉽다. 잉여들을 갈아야 되는 그런 게임을 제가 그렇게 좋아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 잉여들이 뭔가 활약은 아니라도 컨셉질이라도 할 수 있는 뭔가 잉여들도 숨쉴 공간이 있는 그런 게임들을 좋아하는데 잉여를 이제 가세요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왜냐면 가는 게 효율이 좋으니까 제가 또 효율충이기 때문에 말 잉여를 좋아하지만 왜 효율충인 거지? 뭔가 되게 모순적인데 제가 또 효율충이기 때문에 그 효율 느낌 알거든. 이걸 가는 게 무조건 이득인데 이건 안 쓸 건데 알고 있다면 그러면은 갈죠. 그러면 게임 성격이 완전 달라지는 건데 지금 양코대 전쟁이 그 전에는 뭐 본능이 없었기 때문에 쓸데기 없는 놈들 레벨 많이 쌓이잖아요 뽑다 보면. 그럼 레벨 많이 올라가면은 와 레벨 겁나 높아졌네 혹시 얘 저 스테이지에서 버티나 하고 가보면은 은근 버티고 약간 그런 느낌의 게임이었는데 지금은 좀 달라지지 않았나? 갈아야 되는 게 아닌가? NPC 시대 때문에 아 이게 좀 게임이 모르는 사이에 대전환이 일어나 버려가지고 은근슬쩍 좀 아쉽네요. 그러면서 갈고 나서 한 놈 MP로 몰빵하면 그럼 또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그 놈을 레벨 50까지 찍게 돼요. 어차피 몰빵했으니까 이왕 몰빵하는 거 끝까지 몰빵하는 거죠. 그럼 쓰는 놈만 쓰게 되는 되게 게임이 단순해지는 그런 문제가 좀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메탈 왜 안 터지냐. 아 또 이게 본능이 와 쩐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되게 아쉽네. 좀 본능으로 제가 원하는 방향은 안 쓰는 못 쓰게 된 애들 있잖아요. 너무 좋은 애들이 나와서 본능을 깨워가지고 뭐 비슷하게 맞춰준다든지 조금 더 좋게 만들어가지고 본능을 깨울까 말까 고민하게 만든다든지 약간 이런 방식을 좀 원했는데 그리고 너무 이미 너무 성능이 좋은 애들은 그냥 뭐 속성을 추가해준다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약간 사이드로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잖아요.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다 비슷하게 맞춰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면 장사가 안 된다는 걸 깨달은 보너스가 몰빵하시고 몰빵이 장사가 잘 되죠. 뽕맛이 있기 때문에 원래 지르는 사람들은 뽕맛을 좋아해요. 왕창 질렀을 때 뭔가 달라지는 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 그래서 모든 게임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아 이게 느려지니까 사거리가 얘가 더 기네 가 아닌가? 얘가 약해서 그렇구나. 맞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미친 듯이 크리가 터진 게 아닌가 잠깐 딴 생각을 해봤는데 전혀 아니었고요. 일단 이 얘기하다 저 얘기하다 하고 있는데 과금하신 분들 게임이 장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뽕맛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센 놈을 더 세게 만들어주는 약간 그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한마디로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꾸 강습 나오고 이 게임의 테마가 다양성이었는데 저는 그렇게 게임을 했어요. 다양하게 이건 이 방식이야 이런 게 아니라 이 방식이 정답이지만 원한다면 따르게도 할 수 있는 이런 게 물론 너무 비효율적이라서 그렇게 하면은 좋을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할 수 있다는 가능성, 기능성 자체가 좋은 거거든. 역시 아 근데 점점 킹능성이 다치고 있어. 이게 저는 계속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할 거지만 이제 어느 순간
사람들이 고인물이 너무 많아지고 사람들 다 50레벨 찍고 한쪽으로 몰빵한 캐릭터 정말 많아지면은 그 사람들에 맞춰서 스테이지를 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벨 50 풀 붙는 기준으로 스테이지가 나중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미 그때쯤 되면은 엠핀이 뭐니 이런 거를 잉여 캐릭터한테 대부분 낭비했을 거기 때문에 따라가기가 힘들어질 텐데. 애로사항이 미리 벌써부터 막 시잘데기 없는 애로사항이 막 꼽히는군요 머릿속에서. 어쨌든 본능에 대해서 딴 얘기 좀 해봤고요. 본능 좋네. 유토피아는 저기 메탈을 충분히 잡을 수 있다는 걸 확인해드렸습니다. 첨단 다시마 채취 뭐 다를까요? 잘 모르겠고 많은 분들이 자꾸 미래를 예측하시는데 EX대전쟁은 미래를 예측하는 게임이 아니에요. 당장 바로 앞 스테이지에서 끊길 수 있습니다. 전혀 엉뚱한 데서. 자, 재밌게 없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